건강공부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46년 레오 팬더는 팬더 일렉트릭 인스트루먼트 컴퍼니를 설립하여 음악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레오 팬더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기념하고자 제작된 75주년 기념 시리즈는 대표적인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프리시즌 베이스 그리고 재즈 베이스로 출시되었습니다. 75주년 기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니크한 투컬러 버본 버스트 피니쉬와 프리미엄 픽업, 뛰어난 넥감은 시대를 초월하는 팬더의 아름다움과 기술력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USA에서 출시된 두 대의 팬더 USA 75주년 기념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75주년 커메모레티브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USA 75주년 커메모레티브 텔레캐스터,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유니크한 디자인과 사운드를 갖춘 팬더 75주년 기념 모델들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공통 사양을 말씀을 드리자면 투컬러 버번 버스트 피니쉬가 적용된 애쉬바디, 골드 하드웨어와 펄 버튼의 락킹 헤드머신, 원피스 메이플렉, 딥시 프로파일, 넥후면에 슈퍼내추럴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됐고요. 둥글게 깎인 형태의 넥힐, 7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로고가 헤드 뒷면과 넥플레이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는 팬더 커스텀샵 팻60스 싱글 코일 픽업을 장착을 했고, 텔레캐스터는 팬더 커스텀샵 트위스트 텔레 픽업을 장착을 했습니다. 약간 이 호사스러운 스펙을 그렇네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들었냐면 좀 고급스럽다, 생긴 게 고급스럽고 이 컬렉터들을 자극할 만한 디자인을 갖추었고 사운드도 갖추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두 대의 75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더는 늘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 리페어샵에서 그 형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돌아봤더니 90년대 팬더가 참 좋았다. 그러면 2000년대 팬더는 어땠냐? 또 돌아봤더니 좋았다. 그러니까 그 90년대 팬더에 대해서 잠깐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이제 그 락에서 이제 어떤 락이 저물어가면서 이제 그런 뭔가 좀 과도기적인 그리고 뭐 커스텀샵의 등장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이거는 뭐 팬더가 아니다 했던 뭐 팬더 디럭스부터 해가지고 막 그 팬더의 정체성은 이러니 어쩌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팬더의 골수 팬들한테 외면당했던 기타들이 지금 다 명기가 됐죠. 지금 다 명기가 됐고 그걸 베이스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팬더 75주년 모델을 쳐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하이엔드 기타 브랜드들, 핸드메이드로 만들어낸 기타 브랜드들 결국에는 이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 팬더의 이 모든 부분들을 모방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팬더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랫동안 축적된 이 기술력들이 그냥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릴 수 있다. 저리 가.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팬더가 팬더만의 포지션을 좀 지키려는 것들은 이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팬더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거겠죠. 근데 요즘 이 나오는 팬더들 그냥 쳐보면은 그냥 사실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너무 잘 만들어서 가격대도 괜찮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정말 그 기타를 소비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기타를 전공하시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프로 연주자들까지도 옛날에는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하이엔드 기타를 구입하지 않으면 그 기타 소리들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그 이제 그 감성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고 그리고 그 연주의 편안함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팬더가 약간 좀 철저하고 외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계속 빈티지스럽게 뭐 그리고 빌더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양산형 되는 모델들도 리슈 모델에만 조금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팬더에서도 노릴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좀 팬더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쪽 영역들은 그쪽 영역의 기타들한테 줬던 느낌이라면 요즘은 팬더는 아 다 하자 뭐 치기도 편하고 소리도 좋고 요즘 또 음악신도 막 지금 예전처럼 막 어떤 기타가 무조건 이 기타만 써야 된다 뭐 어떤 현대적인 음악은 현대적인 기타 써야 된다라는 영역도 없고 그러니까 팬더가 요즘에는 우리가 다 해먹자
진짜 다 해먹어버리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팬더가 치기 불편하다 뭐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신의 본인 뭐 저 같은 케이스죠. 첫 기타가 깁슨 레스폴과 그 아이바네즈. 그러니까 둘 다 험버커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슈퍼스트라이커 레스폴이었던 저 같은 경우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굉장히 불편한 기타였거든요. 일단 싱글콜 픽업에다가 지판 같은 경우도 이제 곡률이 있다 보니까 밴딩할 때도 힘들고 줄 높이도 어느 정도 띄워서 써야지만 버징이 나지 않고 이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팬더는 안 그렇습니다. 다 치기 편하고 그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늘도 역시나 이제 드는 생각은 와 팬더가 어디까지 잘하려나 정말로 이 시장을 다 씹어 먹으려나 이제는 어설픈 브랜드들은 너네들은 이제 안 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을 보태자면 오늘 만나본 75주년 이 두 모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일반 모델에 몇 가지 옵션만 바꿔서 75주년 기념 로고를 박아서 출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뭐 옷, 자동차 브랜드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팬더 같은 경우는 이 매번 이렇게 중요한 60주년, 뭐 70주년, 75주년 이렇게 출시된 모델들을 보면 확실히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와닿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연주자들을 위한 기타들도 팬더는 꾸준히 생산을 하지만 컬렉터들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기타가 될 것 같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모델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주년 팬더 100주년 되면 아마 은총 씨는 환갑 좀 지난 나이 저는 이제 7순 7순 가까운 나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00주년 기념 모델 우리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사람만 있다면 그래서 이 뚜벅뚜벅 지금도 역사지만 음악이 역사지만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팬더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저는 100주년 모델 나오면 제가 그때까지 살았다는 기념으로 하나 사야겠어요.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멋있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팬더의 75주년 기념 모델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